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닛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진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법입니다. 바로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크라이오테라피가 대체 뭐냐? 영하 110도에서 170도 정도 되는 액화질소를 매우 차갑죠. 이런 거를 기화시키면서 그 통 안에 소금만 입고 약 2, 3분간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정말 기괴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거를 해봤다, 그리고 뭐 많은 유명인사들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크라이오테라피는 원래는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갑게 만들어서 환부를 냉찜질하듯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일종의 테라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크라이오테라피 자체가 갈색지방을 활성화시킨다, 갈색지방을 많아지게 한다라는 원리로 체지방을 태워서 우리가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선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이런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살을 빼주는 착한 지방, 갈색 지방,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크라이오테라피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서울에서도 크라이오테라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색 지방이라는 게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정말 많아진다면 우리가 더 체지방을 빨리 태우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걸까요? 이런 갈색 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색 지방의 역할과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서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의 차이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색깔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색 지방은 정말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백색 지방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색 지방이 근데 왜 갈색이냐 보면은, 갈색 지방의 세포에 존재하는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에 갈색을 내는 단백질이 많아서 갈색 지방이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백색 지방은 지방을 주로 저장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갈색 지방의 분포도인데요. 갈색 지방은 주로 가슴 언저리나 그런 등 언저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의 주요 신체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색 지방의 미토콘드리아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색깔이 왜 백색 지방과 다르냐? 갈색 지방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은 UC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UCP1이라고 하는 것은 Uncoupling Protein 1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의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갈색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은 활성화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고 비활성화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갈색 지방의 활성화 조건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생아일 때 이런 갈색 지방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나온 신생아는 추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털이 없는 인간이 출생을 하자마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열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을 이렇게 따뜻한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지만, 과거 우리가 원시시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은 자체적으로 열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갈색 지방이 아주 많이 활성화됨으로써 스스로 열을 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위에 민감한 신생아에게는 이러한 갈색 지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추운 겨울날이나 빙하기에 사람의 몸에서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이지만, 빙하기지만 이러한 추위를 스스로 열을 냄으로써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에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는 조건 자체가 추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색 지방이 비활성화되는 조건은 이 반대겠죠. 바로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우리가 신생아로부터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은 점차 비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몸이 따뜻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을 종합해 보자면 갈색 지방은 추운 겨울날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백색 지방은 이런 추운 겨울 혹은 빙하기에 에너지원 부족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갈색 지방은 우리의 에너지원을 알아서 소비해주는 착한 지방일까요? 또 반대로 백색 지방은 우리를 단순히 살찌게 만드는 나쁜 지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무한히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추위라고 하는 인체의 매우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존해야 될 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백색 지방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미래의 에너지원을 저장해서 추운 겨울날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백색 지방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방세포들은 모두 인체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착한 지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매우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갈색 지방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방을 매우 비효율적이고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요? 이 방법은 마치 더운 여름날에 난로를 쥐어주면서 야, 더 더우면 땀을 내면 넌 살이 빠질 거야 라고 만들어주는 민간요법이랑 비슷하고요. 우리의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매우 낭비되는 방법,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이 무조건 좋은 지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인체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때에 가장 좋은 쓰임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체지방을 감량하는 이런 비자연스러운 방법 말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의 섭취를 늘려서 인체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우리 몸에는 부하가 훨씬 적고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갈색 지방을 많게 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그런 편법적인 방법보다는 에너지 대사를 올리고 우리의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핏한 몸을 만드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라이오테라피의 원리와 갈색 지방과의 관련성, 그리고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크라이오테라피 말고도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해보신 다이어트가 있다면 아래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들의 핵심 원리들을 한번 파헤쳐보고 그 다이어트들의 과학적 원리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